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색 컬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컬러가 뭔지 아시나요? 미국 그 팬톤사는 1950년대 작은 인쇄회사로 시작한 팬톤이 64년도에 디자인 시장을 위한 팬톤 색 알림표를 개발하면서 전 세계 디자이너, 미술과 제조업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색채 언어의 시초를 만든 세계적으로 색채 분야에 권위 있는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팬톤에서 지정한 색깔이 베리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라색이라고 하죠. 팬톤에서 지정한 색상은 단순히 색상을 선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해의 유행과 세계의 상황, 시대적 정신 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팬톤 컬러로 트렌드를 해서 이렇게 보라로 여러분들도 코디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색채 심리에서 주로 쓰는 컬러들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통 이제 10가지 색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색채가 주는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열정, 또 정열,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유난히 끌린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때에는 어떤 일이든 계획하는 일들을 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 열정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되, 또 나의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또이 다른 그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주황색이고요. 주황색은 우리가 목표, 또 목표를 설정하고 또 열심히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이루려 하는 그러한 마음, 또 자신의 목표와 꿈, 꿈 많은 소년, 소녀,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에너지 색깔이라고 볼수 있겠죠? 주황색은 꿈 많은 소년, 소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주황색이 많이 끌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뭐그뭐 질투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노란색은 나날이 향상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 공부도 하고 싶고, 또 뭔가 자기가 지금 현재보다 좀 향상된 그러한 상황을 원할 때에는 노란색이 유난히 끌리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끌릴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이런 그 학습을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도 약간 그 에너지를 주는 색깔이죠. 노란색이 끌릴 때에는 여러분들의 활동도 아마 많아지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록색. 초록색은 안정, 평화 이러한 것들을 주는 색깔이죠. 우리가 피곤할 때 주로 산이나 숲속을 거니면 좀 안정이 되잖아요. 마음이 흥분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또 초록을 보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안정, 평화 이러한 것들을 주는 색깔이 초록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또 이런 초록색을 많이 찾거나 또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록색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좀 안정적이죠. 그 다음은 연두색, 옐로우 그린인데, 옐로우 그린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연한 아이와 같은 색깔입니다. 아기들이 이 사랑받고 싶어서 울고 또 사랑받고 싶은 행동을 하잖아요. 이쁜 짓도 하고 이렇듯이 연두색이 끌리거나 좋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충분한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사랑스러움 또 사랑받고 싶음 이러한 의미를 주기도 하고, 또 옐로우 그린이 있을 때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디고 색깔인데 인디고 색깔은 진청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깊고 또 넓은 사고를 하는 그러한 힘인데 이 인디고 색깔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정돈을 시켜주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될 때 바다를 찾고 물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깊은 안정, 또 깊은 사색, 또 사고의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정리해주는 그러한 색깔이기도 합니다. 이런 색깔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 컨디션이나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는 색깔은 블루, 파란 색깔인데요. 파란 색깔은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 또 이 파란 색깔의 특징은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파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되게 그 강이나 말을 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루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학습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것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루색도 마찬가지로 안정과 평화이지만 진청색과 다르게 약간 자신만의 그 세계에서 강의도 잘하고 또 교수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코이즈 하늘색인데요. 스카이 블루라고 하는데 하늘색은 자기만의 색깔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하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평화롭죠. 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개성이 충만하죠. 이거는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약간 정신적인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라색을 좋아하거나 이럴 때에는 자기만의 개성, 나만의 개성, 그리고 어쩌면은 이 좀 종교심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약간 그 정신적인 그러한 세계가 끌리기도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핑크색인데요. 핑크색은 따뜻한 엄마의 마음 색깔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나 가면 주로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그 색상들이 칠해져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의 의상도 핑크색들이 주로 많이 있지요. 네, 그래서 핑크색, 엄마의 마음, 안정된 색깔. 핑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엄마의 마음처럼 포근한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들이 또 여자 아기들이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또 핑크색이 유난히 끌릴 때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든지 엄마가 그리울 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색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이 될 때 이 색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컨디션을 좀 유지하고 또 지속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말에 또 즐겁게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